자, 첫 번째는요, 기시다가 이제 방한을 했어요. 갔네요. 국립현충원에 방문해서 방명록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각하의 한국 방문이라는 프린트된 종이에다가 서명을 날인을 하고 갔다는데요. 성의가 없어서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했던 건 왜 첫인정으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충원으로 먼저 갔거든요. 이 의미가 뭘까? 네.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극우 세력 입장에서는 이 국립현충원은 사실 이념을 떠나서 뭐 좌우,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잖아요. 이게 뭐 그 당시에 옳았던 옳지 않았던 그분들 자체의 그 마음은 건강한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거. 그런 분들을 모신 장소인데 이제 국가적인 추모 공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극우 세력은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도구로. 이념 대결을 부추기는,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강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거기에 친일파를 뭐 빼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네. 공로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자기네 쪽에서 볼 때 이념적으로 편향된 쪽 사람들은 집어넣고 좌파는 좀 빼고 뭐 이런 식의 시도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은 사실 모든 것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현충원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용해요. 민주당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나마 현충원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극우 세력은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죠. 현충원 하면 극우 보수의 성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기시다를 거기 데려가서 추모하게 하는 것을 그들 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시다 입장에서 보면요 쫄개들 사열하러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쫄개들? 네, 친일파들. 아, 그러니까 이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를 많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한 70여 명 묻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일 임명 사전에 등록된 네. 사람만. 친일 행적이 네. 확인된 사람. 실제로는 뭐 더 있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경우는 친일 임명 사전에 있습니까? 없죠. 네, 없는데 친일파잖아요. 플러스 한 명. 네. 이제 그런데 가서 이제 플러스 한 명. 네. 쫄개들 묻혀 있는데 가서 이렇게 쫄개들 머리도 만져주고. 고생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군국주의자로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죽은 사람들이지만 사회를 받는 듯한 느낌.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신사참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일본을 위해서 충성했던 자들을 위해서 애도를 하는. 맞습니다. 네.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 속마음은 이런 것 같다. 네. 모욕적인 방문이었어요. 이거 네. 사실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네. 만약 이런 거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심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짜일 수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되게 화나는 일이네요. 보여주기식 이상의 문제가 있었던 방문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되게 빨리 답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이거 나 이 말 읽기 너무 약간 기분이 나쁜데 윤석열의 네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왜 이렇게 다급하게 방한한 걸까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지금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태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거든요.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민들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미국이 이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으로 초청한 거고 미국으로 초청하기 전에 일본 가서 형님들한테 걸림돌 되는 거 다 치우겠다고 네. 얘기도 하고 와라. 그래서 형님들이 이제 밥 사주면 잘 얻어먹고 와라. 해서 일본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에 갔고 미국에 가서 또 약속 받았겠죠. 돌아가면 확실하게 매듭 짓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 걸었을 거예요. 윤석열 떠나면 야 기시다야 성렬이 내가 잘 해놨으니까 싸바싸바 해놨으니까 이때 애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랬으면 빨리 가서 그냥 도장 찍고 매듭 찍고 다 찍고 약속 받고 정리하고 와. 이렇게 해서 빨리 온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조건에 방이 나오면 빨리 계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찰나를 놓칠 수가 없는. 네. 네. 그리고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 지금 오염수 방류 그거 네. 확답을
그때 못 받았나 보죠? 그 한일 정상회담 때? 그래서 다시 한번 확답받으러 온 것 같아요. 그때 다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시차 일단 이제 구성하는 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한 게 그거든요. 아니, 보세요. 이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말이 결국 윤의 매국적인 행위를 얘기한 거잖아요. 네. 아무도 못했던 그동안. 네. 매국 노짓을. 네. 윤 대통령이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기 있다고 보는 거죠.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이야, 이 매국 노 대단하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할까봐 걱정이 많잖아요. 네네, 맞아요. 보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 지지율 좀 높여주러 자기가 답방을 빨리 해야겠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조금 고려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기시다가 온다고 지지율이 높아질 것 같지 않은데. 와서 뭐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독도는 한국당이 분명합니다. 뭐 이런 정도 해야 지지율이 올라가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